네, 안녕하세요. 해산물 읽어주는 남자 백복헌입니다. 자, 오늘 들어온 생선은 도치라는 생선인데요. 정면에서 보면 외모가 상당히 귀엽게 생겼어요. 그리고 배가 아주 빵빵한데 산란기를 맞아서 지금 암컷 도치 같은 경우에는 뱃속에 알이 꽉 차 있거든요. 도치는 특이한 점이 저렇게 배 부위에 보면 빨판이 있어요. 뛸라 그래도 빨판 때문에 안 떨어져요. 빨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그냥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 도치가 들어왔는데 안 먹어볼 수 없겠죠? 큰 녀석을 한 마리 가지고 들어가서 도치 수육과 알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부 닮았어. 자, 이 녀석 손질하기 전 무게부터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kg 700. 손질한 다음에 알 무게도 한번 재볼 거예요. 진짜 무슨 캐릭터처럼 생겼다. 오, 굉장히 미끌미끌. 이 녀석 알을 빼서 알 무게부터 한번 재볼게요. 알 무게만 760g. 거의 뱃속에 반 정도가 알로 차 있었어요. 생선 무게는 약 1kg 정도 나가는 셈이 되겠네요. 그리고 빨판은 제거해 줄게요. 이 빨판은 여기저기 막 붙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식감도 그렇고 빨판도 먹는 건가? 백백코TV. 알집 살을 보니까 굉장히 말랐어요. 와, 요거밖에 안 돼. 이빨 날카롭네. 도치는 여기 보이는 이 껍질이 굉장히 도톰하거든요. 이렇게 이 껍질을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수육으로 먹을 거고요. 살 부분은 알과 같이 알탕을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치 손질이 끝났습니다. 알 느낌 너무 좋다. 자, 먼저 조리를 하기 전에 도치는 겉껍질 부분에 진액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진액을 먼저 제거해 줍니다. 자, 하얗게 껍질이 벗겨져 나오죠. 살짝만 데쳐줘. 와, 씨. 자, 진액이 이렇게 한꺼풀 벗겨져 나왔어요. 이렇게 물에 한 번 더 헹궈줍니다. 쪼그라들었어. 아까 미끌미끌했던 게 거의 없어졌어요. 껍질이랑 몸통 부분을 분리를 해줄게요. 이만큼이 이제 생선 살이에요. 이렇게 손질해 놓고 보니까 제법 생선 모양처럼 생겼네요. 손질한 도치 껍질을 한 번 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겠습니다.
궁금하다. 도치 수육이 완성됐습니다. 와. 강원도에서는 도치 알탕에 신김치를 넣는데요. 그래서 저도 김치를 좀 넣어주겠습니다. 식감은 어때? 식감은 껍데기 먹은 껍데기 식감이지?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진짜? 나 먹을게. 조각조각 한번 먹어볼게. 식감은 괜찮네.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안 찍고 한번 먹어봐야겠다. 식감은 좋은데 진짜 아무것도 안 나네. 무슨 맛이야? 어떻게 아무 맛도 안 나지? 정말 아무 맛도 안 나. 식감은 굉장히 좋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아무 맛도 안 날 수가 있지? 우산설 같은 거는 건해산이지. 말린 해산. 그런 식감이야. 맛도 좀 비슷한 것 같아.